이른 아침부터 뭐야,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카메라를 켠 김하네. 뭐야? 어? 부산 갔다 와야겠다.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이거 뭐야? 아? 뭐? 안 보여? 뭐? 전 여행에서 아내가 사준 바지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거 원래 이랬잖아. 이게 넓어졌다니까. 그건 네가 손을 그렇게 뚫렸잖아, 넣으니까 이거 봐. 그러지. 이래서 너무 커서 안 좋다니까. 커서 생기는 불편함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진짜. 부산 갔다 오자. 다시 사러 가야 돼, 이거. 징구려. 첫사랑이 사준 소중한 바지이니만큼 지체 말고 얼른 찾으러 출발해봅시다. 부산 첫사랑 찾으러 가기. 어제 가시나요? 저 호피 바지의 출처가 부산 깡통시장이라 직접 다시 가서 사오려고 했는데 김한혜의 거친 만류로 결국 집 근처의 시장에 먼저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이 본또배기 이 호피의 느낌은 부산에서만 느낄 수가 있다고. 여기 써있는 거 안 보여? 여기 가랑이에? 버산 바지 딱 써있잖아. 이 재질에 이거를 3,000원을 살 수 있는 곳은 버산. 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하나 때문에 부산 가는 건 오바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시장을 먼저 가봅시다. 여튼 그렇게 시장에 도착한 부부. 자, 찾아볼까? 아, 근데 되게 무조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사실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오히려 없으면 이상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렇게 찾은 첫 번째 집.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이런 모양 바지 있나요? 짠. 짠. 어, 뭔가 자신 있게 옷을 보여주러 가시는데. 아, 이거 똑같아. 아니, 사장님 이건 꽃무늬잖아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요런데 우리가 BYC 이런 데 썼단 말이야. 아니야, BYC 아니야. 일단 저기 저 여자 여기는 너무 란제리인데? 란제리 집에서 이거 내가 입을 거 찾는 건 조금 그렇잖아. 근데 그 정도 얇기를 원하는 거? 그렇지, 활동성이 좋잖아. 이게 여기서 기모가 들어가면은 움직일 때 부해, 살찐 표범 같아. 여기 한번 보자. 그래 그래. 이번엔 꽤나 큰 매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노래 감성 봐.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 옷장 냄새 난다. 여긴 다 상의다. 하의가 없네. 어디? 저기. 어이? 상의야. 하의를 찾고 있거든요, 하의 이런 거. 하의? 하의는 없어요? 네. 세트로 입으면 보기 좋겠는데? 이거 엄마인데 엄마? 제 호피 바지의 엄마를 여기서 찾았네요. 상의도 미리 사는 건? 안 돼, 안 돼. 상의까지 하는 건 좀 그래. 아, 아이 잘한다. 이런 거 하는데 똑같은 거. 어, 몸. 아,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아, 꽃은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귀엽게 보신다. 보통 이 정도 나이대가 심지어 호피 찾는 모습이. 호피 몸빼바지 플러스 20대 남자. 흔한 조합은 아니죠. 어, 야, 여기 호피바지, 호피바지. 반쯤 포기하고 먹자거리에서 군것질 중이었는데 진짜 백이 호피바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똑같은데 진짜? 야, 꼬 왜 똑같잖아. 뭐야, 형제인데? 이번엔 형제를 만났네요. 야, 이거 봐, 이거 가서 똑같아. 아, 근데 재질이 아 너무 뻣뻣하다 이거. 색과 재질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아, 그치?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아니 아니야, 이거 봐, 만져봐. 이거 살짝 체육복 바지. 뻣뻣하긴 하네. 그 알지, 옛날에 체육복 바지 교복 전문점에서 사면은 진짜 반들반들 부드러운데 앞에 문구점에서 사면 뻣뻣한 그 체육복 바지. 그 미세한 재질감의 차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야, 이걸로 만족하자. 봐봐, 이거 봐, 뻣뻣하잖아. 아, 그건 그런데 이건 네가 많이 입어서 활동.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재질이 너무 달라. 아,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이쯤 되면 그냥 부산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낭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래서 필요한 소비를 하러 부산행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깨우라고 하자 아빠는 자는 중이에요 라고 하는 중입니다. 귀여워 죽겠네요. 아, 참, 여행 온다고 메조미에게 새 신발을 신겨줬는데 오리가 멍들었어. 신은 지 얼마나 됐다고 오리에 멍이 들어버렸네요. 아무튼 부산역에 무사히 도착해 깡통시장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러 왔습니다. 갑자기 아빠를 찍어주겠다는 메조미. 아니, 이게 더 웃기네. 프로 같은데? 근데 그 진지한 모습이 웃깁니다. 김치.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 묵짓발을 하며 기다리니 시간은 금방 흘러 깡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돼지 거보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갔다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옛 기억을 더듬으며 찾아본 결과 뭔가 비슷한 바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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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제다. 달라 달라. 예, 아쉽게도 동네 시장에서 봤던 그 호피네요. 이 정도로 만족하자. 안돼 안돼. 나랑 똑같잖아 이거. 메조미 기준치에도 못 미치나 봅니다. 심지어 이 녀석은 기모네요. 계절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 제가 찾는 얇은 호피 바지는 다 들어간 모양입니다. 시장에 들어와 찾기를 벌써 2시간째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런 바지 있을까요? 호피. 옛날에 산 거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허탕을 치는구나 싶어 돌아서려는데
어? 갑자기 다급히 부르시는 다른 사장님. 어? 뭐가 나왔는데? 어? 매점이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괜찮은데? 예, 아쉽게도 제 바지보단 매주미 바지랑 비슷한 느낌의 호피네요. 아, 요거는 부산에서 만든 거 맞는데. 아, 그 아, 만져보시면 아세요? 그래도 아주 좋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부산 제품 증명 받았네. 그냥 부산에서만 살 수 있다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년 여름에 다시 와야겠네요. 이후 근처 분식집에서 대강 허기를 채우고 드디어 숙소로 향하는 개정네.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는데 귀여운 강아지가 맞이해줬습니다. 날 좋아하네. 어머 날 좋아해. 제일 냄새 나는 사람. 그래. 너무 귀엽다. 엄마야 귀여워라. 누워. 누워. 엄마 엄마 빵. 엄마 빵. 왜 남의 집 멍멍이한테 총을 쏴. 누워보라고. 급하게 잡은 숙소라 별건 없지만 그래도 숙소 언박싱은 해야죠.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제 침대는 침대 딱딱하기가 거의 장수 돌침대 저리 가라네요. 네, 전형적인 호텔 침대. 요 이쪽으로 오면은 이야 꽤나 널찍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수산시장의 한 점포에 들어왔습니다. 인당 일정 금액을 내면 이렇게 음식을 차례차례 내어주시는데 저희는 인당 3만원 메뉴로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멍게와 개불, 참기름으로 야무지게 무친 낙지, 꼬득쫀득 달달한 오징어회입니다. 우선 팔팔한 낙지부터 한 입. 완전 팔팔한데? 어. 맛있어? 여기에 두꺼비를 안 먹으면 그건 범죄죠.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 한 잔으로 오늘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네요. 멍게를 여기다가 이게 바다지. 뒤이어 나온 도다리, 기름진 방어, 메인회 마지막 순서인 돌돔도 예술로 맛있었고 마무리 후식들도 기똥차게 맛있어 술이 술술 들어가다 보니 예, 겁나 취해버렸네요. 저 정도로 얼굴이 빨개진 건 20살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덕분에 딸한테 딱밤도 맞아보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먹고 숙소에 들어가 자려고 했는데 아 배부르다. 어머 저기 노래방. 진짜 부장님 같지 않냐? 부장님한테 잡혀 노래방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온 복수로 부장님이 선곡한 노래를 야무지게 빼서 불렀습니다. 그 뒤 촬영은 멈추고 노래나 부르다 가려 했는데 어, 같은 노래 부른다. 방금 제가 부른 노래를 옆방에서 따라 부르더라고요. 이건 우리 방에게 하는 도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옆방 선곡을 따라 불렀습니다. 청차!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더 잘 부른지는 잘 모르겠고 옆방보다 더 재미나게 논 건 확실해 보이네요. 그렇게 노래방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매조미는 결국 쓰러졌고 쌩쌩하네? 야 깨있었네 완전 깨있었네. 편하게 안겨오려고 자는 척을 했나 봅니다. 다음날 숙지로 임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매조미가 기차에 내려서는 어부발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음은 기특한데 한 10년은 이르네요. 그렇게 영상을 끝내려고 했으나 진짜 받아! 꼬맸어! 어? 야! 아니 바지 벗고 있어! 바지를 찾지 야! 못해 시무룩해진 남편을 본 김아내가 제 호피 바지를 또 꼬매주셨네요. 이거 봐! 없어 없어! 야! 아빠! 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